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4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7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60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65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39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7원 올라가지고 1369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어제 낮에 거래 시간대는 시간에 선물 이렇게 오르고 엔비디아도 막 급등이 나오게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엄청 오를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반대로, 참 코스피나 다우 지수가 엄청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빠졌죠. 네, 결국은 흐름대로 간다.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진 않았어도 34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네요. 다우지수는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양봉 찍고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이게 이제 하락 시그널이 돼가지고 쭉 하락을 할 것인지 또 반등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면 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겠죠. 빠질 확률이 높다겠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갔어도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네, 문제는 120선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 전저점 이탈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완전히 뭐 하락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는 이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더라도 고점 돌파가 계속 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32포인트 빠져가지고 많이 빠진 건 아니고 21선, 61선을 이탈을 했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22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추세는 살아있고, 전저점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다시 고점 돌파하고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박스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는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빠진 거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오늘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를 빠졌다면은 여기 뭐 저점 이탈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순식간인데 오늘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122변은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다음 주 또 바로 또 반등 나와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미국 주식 움직이는 거 보고 또 코스피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변곡점에서 횡보를 마치고 하락으로 일단 방향은 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루 가지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루 가지고는 최소한 하루 있을 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방향이 틀은 거고, 하루 가지고는 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장담하기는 좀 아직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하방으로 좀 배팅을 했어요. 오늘도 외국인 어제 보니까 완전히 하방으로 배팅해가지고 어제 낮에 시간을 선물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가고 했어도 제가 푸셔 홀딩 하라고 한 겁니다. 외국인들도 하방으로 배팅을 했고, 그리고 저도 흐름이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풋을 홀딩을 하라고 해서 오늘 크게 먹은 겁니다. 선물이 그 정도 낮에 급등하는데 풋을 홀딩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보통 배짱으로는 못하죠. 대부분 개인들은 콜로, 오늘도 콜로 배팅인데 콜로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선물도 오늘은 개인들은 매수예요. 매수. 개인들은 뭐 거의 심리로 하기 때문에 그냥 도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파생은. 근데 ELW 푸어도 어제 130원에 잡으라고 했죠. 130원에 잡으라고 하고 저는 120원에 잡았어요. 좀 더 빠지길래 120원에 잡았는데 오늘 제 고점이 정확하게 300원을 찍었죠. 300원. 그리고 종가는 255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균. 오늘 매수해가지고 좀 매도하신 분들 계신데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보고 매도를 했네요.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는, 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빠져서 한 코스피 지수가 한 150에서 200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250원짜리가 한 1,500원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을 가요. 그 정도 빠지면 200포인트 빠지면 2,000원이 가고 한 150포인트 빠지면은 한 1,500원 정도 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130원을 잡은 거니까 10배가 넘잖아요. 10배 잘하면 20배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면 되고 나는 뭐 손해보기 싫다 하면 오늘 100%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100만 원 잡았다 그러면 100만 원 수익이니까 절반 매도하면은 본전은 챙겨놓잖아요. 100만 원만 가져가면 다 까먹어도 본전이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고 아, 아니면 이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아가지고 오늘 팔으신 분 뭐냐 그렇게 수익 챙기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면 그 대신에 크게는 못 먹어요. 크게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이게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반등이 한 번씩 나와주면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반등 안 나오고 계속 빠질 때도 있거든요. 쫙 밀릴 때도 그러면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쫙 빠질 때 거의 못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단타로 하면 해가서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차이는. 만약에 홀딩하면 10배를 먹지만 10배, 20배를 먹지만 그냥 단타로 하면은 많이 먹어봐야 몇 배 못 먹습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가져갔으면은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가져갔으면 엄청 먹었어요. 네. 최하 50억에서 150억을 먹었는데 단타로 해가지고 그때 한 3-4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얼마 가지고? 네, 2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안전하게 하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면.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네,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회원님들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뭐 어떤 분이 얼마치 샀는지 또 운영자금이 얼마인지 비중은 얼마인지 이런 걸 전 모르잖아요. 그럼 각자 본인이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할 때는 그때그때 챙기면 되고 나는 뭐 어제 뭐 200만 원 먹었으니까 아 이거 먹은 건 내가 홀딩해보겠다. 이렇게 또 홀딩해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뭐 운영자금이 1억 되니까 이번에 500만 원 베팅했으니까 뭐 이거 뭐 다 까먹어 생각하고 엊그저께 경남지역에서 가고 대웅진에서 한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난 이번에 500만 원은 그냥 가져가 보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본인의 그 사정이 있잖아요. 그 맞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더 하느냐 130원에 좀 더 추가 매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실패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아 나는 산 게 너무 조금이다 하면 더 사면 되고 그리고 나는 없다 하나도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는 비중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은 좀 안 들어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700만 원 들어가가지고 300 손실 받다가 500 수익으로 마감을 했네요. 앞전에 2만주를 좀 높여 사가지고 300 손실 보겠다가 어제 4만주를 추가했어요. 130원에. 그래서 300만원 정도 손실 보겠다가 500만원 정도 장중에는 70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500 정도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진짜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까지 빠진다면은 한 1억 이상 수익이 날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 여기까지 몇까지 만약 온다 그러면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이 정도 온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루 차이 엄청나거든요. 저번에도 봤듯이 이때죠 이때 여기까지 10배 했는데 요거 하루가 10배를 더 먹었어요. 여기 20배 하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샀을 때 여기까지 10배 요거 하루가 10배가 가는 거예요. 20배가 되는 겁니다. 20배가 왜냐면은 100원짜리를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1,000원이 됐다 그러면 10배잖아요. 이 정도 빠지면 1,000원이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그럼 여기서 10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배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래 계속 빠진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빠진다 하면은 하루에 막 10배씩 먹는 겁니다. 10배씩. 그래서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배하고 20배 차이는 하루 차이입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 신호가 오면 전부 덜으면 돼요. 바닥이라고 했죠, 이때 제가. 바닥이라고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 신호가 나오면 그때 전부 덜을 생각입니다. 뭐 100% 성공한다고 부정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이번에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제가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장은 못합니다. 추세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심용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죠. 39,000원 찍었네요. 37,000원 할 때 단톡방에서는 전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35,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35,000원에. 오늘 뭐 37,000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죠. 계속 있다가 조금 끝판에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 최고가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보라겠는데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37,800원까지 매도를 할 수가 있었네요. 대박이죠. 계속해서 수익을 줬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루 오늘 한 번씩 이건 방송이나 여러분들 뭐 아침 방송 할 거 없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안 가는 건 좀 기다리면 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앱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잡으라고 해가지고 수익 한번 크게 내고 말았죠. 또 오면 잡으라고 했죠. 여기 안 오고 약간 밑에 왔다가 시간 좀 끌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끕니다. 이렇게 한동안. 끌어요. 끌다가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엔 지금 더블로 했어요. 더블. 오늘 같은 장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14포인트나 앱코. 추천주. 수익 한번 냈죠. 여기서 크게 한번 먹었죠. 또 잡았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 지겹다. 팔았으면 수익 못 보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네. 다른 종목도 기다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생각을 더 빠지면 사면 되고. 아, 이렇게 또 5,000원 넘어갔잖아요. 또 5,000원 넘어갔잖아요. 3,500원, 3,000원 할 때 얼마나 안 갔어요. 5,000원 또 넘어갔잖아. 기다리면 됩니다. 추천주, 네, 두 종목도, 휴즘 네트워크도 지금은 현찬지만 결국에는 13,000원, 2만원 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신풍 또 올라갔네요. 1,000원 이상에서는 일부 매도하라고 했죠. 신풍. 매수는 800원. 더 빠질 게 없다. 진대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마음 급하고, 승질 급하고, 못 참고, 좀 빠지면 겁먹고, 그러니까 하면 주식, 여러분들 수익 못 봅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으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안 좋은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했다가는 완전히 거의 쪽박 차는 거고, 좋은 종목으로, 안심 종목으로 시간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아, 봤죠? 대박. 웅진,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경남자, 기다리니까 다 수익을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갔어도 뭐 큰 손실 없고 일부 들어가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에 매도를 시켰잖아요. 최고점에. 이 좋은 걸 손절한 분이 있어요. 손절을. 네, 그런 분이 가끔 그것도 단톡방에서 같이 하면서 손절을 해요. 같이 하면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심리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더블 한 거를 200만원 까먹었다고 손절해가지고 1,500만원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은 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심리가 무너져가지고는 주식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상담까지 절대 팔지 말라 올라갈 것이다 해도 심리가 무너져서 팔으니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대부분 단톡방 계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1W도 그렇고 손절하라고 할 때는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해 또 손실 보고는 또. 비중을 많이 실으니까 그래요. 비중을. 비중을 좀 적당히 실어야 되는데 또 많이 실어버리면 그냥 3천만 원 있는데 그냥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질러버리면은 1W라는 건 하루에도 반도박이 나기 때문에 2,000만 원 내질러면 그냥 1,000만 원 그냥 까먹어요. 하루에도. 그러면 그냥 손절 못합니다. 아까워서. 천만 원 그러다 보면 다 금방 깡통 차는 거예요. 한순간에. 1W에도 손절하는 게 아니라겠죠. 제가 이번에 봤잖아요. 250원에 산 게 100원까지 떨어져서 또 300원까지 가잖아요. 1W는 손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틀릴 때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 할 때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한 번에 사지 말고 좀 두세 번 나눠서 산다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뭐 300만 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 100만 원만 사고 또 이번에도 또 계획하고 또 100원까지 왔을 때 또 내가 제가 사라고 할 때 또 100만 원도 사보고 이런 식으로 평균 아까 그냥 150원이랑 170원, 60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거의 더블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나중에 이제 진짜 엄청난 하락이 와서 코로나 팬데믹처럼 막 하루에 막 70포인트씩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역이 온다 할 때 그때는 제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좀 질러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많이 사도 됩니다. 그때 한번 대박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좀 아껴야 돼요. 시드머니를. 아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웅진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지 말고 이제 또 장이 안 좋아지면 또 빠져요. 또 천원까지. 이때 또 사 모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은 몇 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ELW 1강부터 6강까지 멤버십 6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멤버십 6단계 가입하면 기초부터 완성까지 전부 다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 USB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 나는 USB로 계속 소장하면서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멤버십 2단계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아침 방송 제가 ELW 선물 옵션 접근 방법 전부 다 설명을 해주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도 안심 종목도 제가 종목도 주고 하니까 2단계 그래야 36,000원이에요. 네, 2단계 전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네, 누구나 들어와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만 18,000원 이렇게 막 싸게 해놓는 게 모든 분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익을 내가지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제대로 배워서 하라는 겁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뭐 기본 10만원 이상 해야죠. 10만원 10만원도 저렴한 거죠 사실. 근데 잘 안 되시는 분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뭐 기본 후원이라고 하잖아요. 딴 데는 ELW 하나만 리딩 봐도 여러분들이 최하 90에서 150만원 150만원 받는데 150만원 저는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니까 그냥 1년치 그냥 바로 입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영자금 많으신 분은 오늘 수익 많이 냈을 거예요. 붓으로. 네, 물론 몰라도 오늘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 4억, 5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1000만 원 안 들어갔겠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배우가야 돼요. 배우고 주식이든 ELW든 모르고 하면은 그냥 실패라고 보면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할 때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네, 그냥 하려면은 제대로 배우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주식은 뭐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눈만 보이고 치매만 안 걸리면 하는 겁니다. 주식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뭐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날이 아주 엄청나게 무궁무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